꽃밭에 앉았는데 네. 야, 금방 없어지네. 김치. 오케이. 아, 좋아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최고의 음식이죠. 김치, 된장은. 어? 아니요, 말지 말고. 아, 그래, 조금만. 아, 조금만. 아, 땡큐, 땡큐. 아, 조금만 달리는 사람도 있네요. 네, 자. 맛있게 드세요. 네? 왜 아니요? 맛있게 드세요. 네네. 아, 김치. 네네. 김치 맛있네요.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치 좋아요? 더 줘요? 더 줘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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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뭐 아침에 또 뭐 들이 되잖아요. 아. 그때 축구단 기억하시더라고요. 오. 그때보다 형 살쪘다고 걱정하시는데. 아, 지금? 그거 어떻게 해? 맛있게 드세요. 그래, 많이 드릴게요. 이 정도면 돼요? 좋아요. 좋아요. 김치 좋아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두 개 만져요. 두 개? 왜? 많이 안 드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 어서 오세요. 자, 네, 조금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또 더 드릴까요? 조금만 돼. 조금만. 이만큼만. 네, 자, 어서 오세요. 좀 더, 자, 예, 알아. 예, 더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네. 아이고. 오늘 만큼 드릴까요? 좀 더요? 네. 예. 예. 즐거운 식사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좀 더, 좀 더요? 네. 네. 아유, 어서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김치 최고죠? 김치가 최고예요. 좀 더요? 조금만. 네, 감사합니다. 저기 어르신 식사 하나 갖다 드려 주세요. 이쪽으로 오셔요. 요 분만. 어디? 어디? 수저를 하나 갖고요. 네. 어디? 식판을 들고. 식판을 들고. 네네.
자, 수고 많아요. 어, 왜? 그거 안 좋아해? 다른 식당으로. 아, 그래? 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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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안, 아, 어디요?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연세? 90. 90? 와, 90. 어디 사세요? 사시는 분? 가깝게. 대흥동? 대흥동? 자기 아빠. 자기, 90세. 아, 저기, 저기, 자주 오세요? 날마다. 날마다. 근데 어때요, 음식은? 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얼굴 좋아지고 건강해졌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다. 아, 축구해서 시큼해졌어요. 아니, 네 분은 어떤 관계예요? 아니, 우리는 제가 거기 와서 아, 각자 이렇게 예. 와서 여기 와서 뭐 친해진 건 없어요? 아, 가까워지고 예, 예, 밥 한 끼 드시면서 예, 예. 대화도 오고 예, 예, 아, 왜 그래요? 배가 너무 나와. 예, 네, 맛있게 드세요. 예, 예. 아, 제 배를 제 배를 콕 찌르네. 안 되지. 깨끗하게 잘 드셨네. 아. 아유 다. 다들 맛있다고 하네요. 아주 맛있다고 해요.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아. 이번에 예. 옛날에 서울 운동장에서 예예. 아프다고 그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축구 여기서 하시는 거죠? 예, 아 축구죠. 축구죠. 아유. 왜 방송할 때 왜 안 해요? 방송할 때 뭐 불러줘야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밥 많이 드시네요. 그래도. 네, 밥 많이 먹어요. 이야. 밥 안 먹으니까. 역시 밥심이잖아요. 네. 이야.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밥 먹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 정말로 고마워요. 네. 그래서 마포 구청장이 효도밥상을 차려가지고. 네. 어르신들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매일 하더만요. 한 몇 시간 그래도 밥상에 봉사를 와서 배식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저도 나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저보다 다 형들이시고 누나들인데 70, 80대, 또 90대 이런 분들이 밥 한 끼를 맛있게 드시면서 그 행복을 찾고 비록 나이는 있더라도 이렇게 마포에서 차려진 효도밥상 모처럼 김웅국 TV 드리대 TV에서 효도밥상 봉사활동 하는데 아 자주 저도 나와서 어르신들 만나고 밥 한 끼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